차지했습니다. 한편 2013 MBC 연기 대상에서 생긴 이모 저모. 올해 남자 복이 터지셨어요. 솔직히 두 분 중에 어느 분과 상을 받고 싶으신가요? 아직 진행 중이어서요. 네. 혹시라도 두 분 다 안 되시면은 그냥 남남 커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저 영화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요. 그만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 소리가 해마다 작아지네. 선생님 정말 나이를 거꾸로 네. 드시는 것 같아요. 갈수록 젊어지세요. 오늘의 흰머리 없는 가발, 오늘의 흰머리 없는 가발 쓰고 왔습니다. 황금무지개 김상중 씨. 좀 전에 2부 첫 순서에 우리 저 김보현 선배하고 박희민 씨의 현란한 공연 때문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까먹었습니다. 김상중 씨의 혼을 쏙 빼놓는 박혜미 씨와 김보현 씨의 환상적인 무대. 김상중 씨의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. 지금 내가 왜 서 있는 거죠? 형님 정신 차리세요. 영예의 대상 하지원 씨. 영예의 대상은 기억이 양이나의 승량이 하지원 씨에게 돌아갔는데요.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죠. 하지원 씨 정말 축하드려요.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선배님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멋진 드라마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보답해드리고요. 저 역시 더 큰 배우, 멋진 배우가 돼서 보답하겠습니다. 진짜 MBC가 우리 국가에서를 너무 많이 대접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올한해 MBC 드라마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내년에도 멋진 연기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요.